자, ITQXL 2021년 C형입니다. 가방나라 쇼핑몰 판매 현황에 제 2작업 들어가는 거예요. 필터 및 서식입니다. 80점이고요. 굉장히 쉬우니까 모두 80점 다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 1작업 했고요. 1작업을 가지고 작업할 건데 제 1작업에 B4부터 H12 영역이고요. 얘는 항상 고정입니다. 2작업은요, 무조건 1작업에 B4부터 H12 요만큼을 가지고 작업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 2작업 시트 B2부터 붙여넣으 해요. 복사, 오른쪽 클릭해서 복사, 컨트롤 C. 자, 2작업 갈게요. 2작업 짠. 자, 어디서부터요? B2셀부터요. B 여기입니다. 어떻게 붙여넣으 해요? 그냥 모두 붙여넣으 해요. 별다른 얘기 없으면은 오른쪽 클릭해서 첫 번째 거 붙여넣으면 됩니다. 어, 선생님 여기 이상해요. 샵샵샵 얘는 뭐예요? 넓이가 좁아서 그래요. 여기 넓혀주면 돼요. 근데 이렇게 무식하게 넓힐 필요 없고요. 비슷하게 넓혀야 되는데 어? 뭐 볼 게 없어. 그럴 때는요 그냥 적당히 넓혀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잡고 아까 클릭했잖아요. 이렇게 드래그 했잖아.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요 선에서 더블클릭 따닥 하면은 자동으로 넓이가 맞춰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복사했으면요 여기 전체 그냥 클릭해서 B나 C 사이 혹은 C나 D 사이 아무데나 사이에서 더블클릭 따닥 하면 전체가 다 넓이가 바뀝니다. 이게 편해요. 자, 됐어요. 여기까지 붙여넣기 한 후 작업하세요. 알았어. 자, 1번 고급 필터예요. 자, 출시일이 이거 이후이거나 판매량이 이거 이상인 자료에 항공코드 할인율 이거의 데이터를 추출하세요. 고급 필터는요 뭐냐면 필터 걸러내는 거죠. 근데 어떻게 걸러내냐면 조건들을 확인해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가져갈 거예요. 자, 조건은 뭐냐면요 출시일이 이거 이후 이거나 판매량이 2000 이상인 요게 조건이에요. 그 자료에 상품코드 할인율 판매가 판매량 얘네 데이터만 필요하대요. 그래서 조건을 쓰고요 이 필요한 내용만 복사할 거예요. 요 얘기예요. 자, 조건 쓸게요. 조건은 B14부터래요 B14 여기에 쓰는 거네요. 여기에 어떻게 쓰냐면요 출시일부터 가네요. 그래서 여기 출시일 써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쓰지 마세요. 그냥 위에 있어 출시 요거 있잖아. 복사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붙여넣으세요. 첫 번째 걸로 붙여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돼요. 이건 선생님 여기 서식이 이렇게 있는데 색깔이 있는데 괜찮아요? 네, 고급 필터는요 내용만 봅니다. 그래서 상관없어요. 오히려 복사하시는 게 오타 날 일 없고요 정확합니다. 자, 출시일 2020년 11월 1일 이후래요. 그래서 요 아래 쓰는 겁니다. 조건은 이후. 이후는 숫자가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라면은 내일 내일모레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일 내일모레는 숫자가 작아질까 커질까? 커지죠. 그래서 크고요 해당일 포함이래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날짜는 뭐였어? 2020년 11월 1일 2020-11월 1일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어? 선생님 여기 큰 따옴표 써요? 아니에요. 날짜는 숫자랑 날짜랑 다 얘네가 이해할 수 있는 거여서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큰 따옴표는 텍스트 이렇게 글자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어, 여기 칸이 좁네. 넓혀줄게요. 이렇게 그냥 간단히 넓혀주면 돼요. 이 칸 크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처럼 샵샵해서 안 보이는 것만 아니면 돼요. 자, 좋습니다. 다음 이거나 또 하나 있네. 판매량이 2000 이상 판매량 여기있다. 복사해서 붙여넣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 똑같이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판매량이 어떻게? 2000 이상이래요. 간단하니 이상 크거나 같아요. 2000 이렇게 쓰면 맞나요? 아닙니다. 이렇게 쓰면 틀려요. 왜냐면요 조건은 항상 그래요. 조건 두 개 나와. A나 B 이렇게 두 개 나오는데 가운데 요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뭐뭐 이거나 A 이거나 B 라는 거는요 A, B 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맞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이거나 아니면은요 A이면서 B 라는 게 나와요. A 이거나 B, A 이면서 B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뭐 이거나 라는 건 or예요. or 영어로 뭐뭐 이면서는 뭐뭐 뭐뭐 이거나는 or 뭐뭐 이면서는 and입니다. or는요 뭐뭐 이거나는 둘 중에 하나 맞아도 돼. 근데 뭐뭐 이면서는 둘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엑셀은요, 이렇게 같은 줄에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걸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AND일 때는 이렇게 같은 줄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뭐이면서 뭐뭐예요 라면 같은 줄이에요. 근데 뭐뭐이거나 뭐뭐라면은 얘를 다른 줄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써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뭐뭐이거나 뭐뭐이면서 이 두 개만 잘 구분하시면은 고급 필터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다른 줄에 있어야 된다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좋습니다. 조건은 끝났어요. 조건 끝났고요. 자, 이상의 자료에 상품 코드 할인율 판매가 화면에 달린 데이터만 추출하세요. 얘는 어디다가? 복사 위치에다 하는 겁니다. B18에다가. B18 여기네요. 여기다가 뭐냐 상품 코드 할인율, 상품 코드 여기 있다. 상품 코드 복사해서 붙여놓을게요. 할인율 여기 있다. 할인율 판매가 판매량, 할인율 판매가 판매량 다네요. 복사해서 붙여놓을게요. 이렇게 넣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뜨죠. 어렵지 않죠? B18부터 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밑작업 끝났어요. 요걸 가지고 고급 필터 할게요. 자, 고급 필터는요, 요 범위에서 할 거예요. 요 범위 내에서 고급 필터. 고급 필터는요, 여기 데이터 탭에요. 정렬리 필터. 예, 고급 있어요. 고급 클릭. 하면은 자동으로 내가 이게 요만큼 잡아놨기 때문에 목록 범위가 자동으로 잡힙니다. 사실, 요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요 안에만 있어도 목록 범위가 잡히기는 해요.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잡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잡은 거고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자, 목록 범위 잡았어요. 혹시나 잘못 잡혀 있으면은 이거 그냥 지우고 하시면 돼요. 지우고 다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자, 조건 범위는요, 조건 여기 있잖아. 요거 네, 요거죠.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복사 위치는 클릭이 안 돼요. 왜냐면요, 위에 다른 장소 복사를 눌러주셔야 돼요. 자, 됐어요. 복사 위치는요, 요거 네 개만 잡아주시면 돼요. 요만큼 잡은 거예요, 요 네 개. 이렇게 잡아놓으면 여기서부터 걸러서 요 밑으로 데이터가 쌓일 겁니다. 됐나요? 확인. 짠. 눌러보면 이렇게 자동으로 골라집니다. 어렵지 않죠? 만약에 작업하시다가 잘못해서 여기 내용이 안 나오거나 잘못 나오거나 그걸 알았다 하면은 이거를 수정하는 게 더 오래 걸려요. 그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삭제하세요. 다시 만드세요, 그냥. 그게 더 빠릅니다. 자, 고급 필터 다 됐으면요. 여기까지 지금 다 끝난 거네요. 고급 필터는 끝. 자, 다음 표 서식이래요. 고급 필터의 결과셀을요. 결과셀 요거죠. 여러분 이렇게 작업했으면 딱 요렇게 요 상황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를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하래요. 채우기 없음 어디냐면요. 홈 탭에 채우기 이거 색깔 칠한 게 채우기예요. 자, 채우기 없음 하래요. 채우기 여기에 짠. 채우기 없음 클릭. 됐죠? 채우기 없음 했어요. 자, 표 스타일 보통 2의 서식을 적용하래요. 예, 요 상태에서 요대로 위에 보면은요, 스타일이 있어요. 스타일에 표 서식이 있습니다. 표 서식 클릭 하면 여러 가지 표가 있어요. 보통 몇? 보통 2래요. 표 스타일, 표 서식에 보통, 여기 보통 있죠? 보통에 2. 두 번째 이거겠네. 그쵸, 표 스타일 보통 2. 두 번째 클릭 하면은 범위 이만큼 맞아요. 확인. 하면 색깔이 예쁘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여기까지 입력했어요. 머리 그랭 줄무늬 행을 적용하래요. 이거 뭐야? 요 상태 요대로 위를 보면은요, 여기 머리 그랭 줄무늬 행 나와요. 체크돼 있나요? 되어 있으면 완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체크 안 돼 있으면 체크하시면 되고요. 해서 얘도 자동으로 완료. 해서 제2작업 필터 및 서식도 이렇게 간단하게 끝이 났습니다. 어렵지 않죠? 정말 쉬운 거니까 80점 다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Check.